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오늘 비트 360이 나와 있는데요. 새롭게 출시된 4세대 소렌토의 경쟁력을 살펴보고요. 특히 실내 공간 중에서 3열 공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부 디자인부터 보시죠. 디자인은 이렇게 이마가 툭 튀어나온 듯한 디자인, 입체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 정측면이나 앞에서 봤을 때는 튀어나와 보이지 않는데 여기 45도 각도에서 보시게 되면 이쪽이 조금 튀어나오면서 마치 입이 돌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는데요. 실제 차량을 보니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입체적인 디자인, 이쪽 부분과 동일한 디자인을 뒤에 범퍼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가보시죠. 바로 이쪽 부 디자인이죠. 보이시나요? 앞에 디자인과 이 디자인이 동일하게 매칭이 되는 디자인입니다. 역시 후면부에서도 하나, 그리고 둘, 세 개. 세 개의 디자인이 입체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측면부의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바퀴의 사이즈는 255, 평평비 45, R20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도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충분한 용량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라면은 더 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좀 강렬하고 터프한 느낌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캘리퍼는 원피가 들어가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시승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브레이크를 많이 밟았을 때, 뭐 적당히 밟았을 때 밀지 않겠지만 연속으로 계속 브레이크에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얼마나 밀리는지도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도 같이 보시죠. 전면부의 디자인 특징은 기역자 형상의 주간 주행등입니다. 이 부분이 마치 호랑이 타이거 페이스라고 하는데 타이거 페이스의 눈물과 같은 그런 쪽과 같은 디자인이고요. 디자인 특징은 헤드램프와 그릴이 하나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디자인은 셀토스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출시된 K5에서도 일체형 디자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출시될 카니발에서도 동일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LED 타입이 들어가 있고요. 각각 D자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LED는 마치 쇼카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인데 실제 양산차에도 이 정도 디자인이 적용된다는 점은 사실 국내 차 브랜드의 디자인 능력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측면부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램프부터 쭉 연결되다가 캐릭터 라인은 평범하게 한 줄의 캐릭터 라인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캐릭터 라인은 마치 대형 세단처럼 차량을 크게 보이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측면부의 디자인이 점점 심심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게 되는데 4세대 소렌토에는 세 가지 포인트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뭐 시칼 같은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생각은 좀 밋밋합니다. 이 부분에 좀 구멍을 주거나 무늬를 줬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고요. 1열과 2열 또 하단부에는 이렇게 크롬 바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길게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밋밋한 디자인 부분에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상어의 지느러미처럼 보이는 이 싹스핀 디자인이죠. 이 디자인은 과거의 시드 차량에서도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소렌토에서 적용되었고 올해 7월에 출시될 카니발에서도 이러한 디자인의 특징은 같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같이 공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일램프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반짝 아름다운 디자인이 되어 있고 세로 타입의 디자인으로서 폭보석처럼 좀 웅장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깥쪽 부분이 지금 브레이크 등이고요. 안쪽 부분이 방향 지시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정말 다른 부분은 뭐죠? 바로 리어 와이프가 없다는 점이죠. 리어 와이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 리어 와이프는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뒤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보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 굉장히 심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와이퍼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게 되는데 교체할 때는 와이퍼를 어느 정도 빼놓고 빼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가 합니다. 트렁크 스위치는 보통 이 위치에 있었는데요. 이자 밑에, 소렌토의 이자 밑에 이 부분에 적용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공간 사이즈가 안 나와서요. 이렇게 열었는데 속도는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는 잠금 스위치하고 트렁크 개폐 닫고 열고 하는 스위치가 제공됩니다. 다시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차를 발표를 보러 왔을 때 이렇게 자를 준비합니다. 자를 준비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1cm라도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렬을 열게 되면 현재 요까지의 높이는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20cm 정도, 한 26cm 정도가 되고요. 어른이라면 쉽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좀 애들이나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발판이 있는 쪽이 훨씬 편리합니다. 내부 디자인을 보시기 전에 스위치들을 보게 되면 작동 스위치죠. 위아래, 위아래. 2열에서 3열로 이동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요. 6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차량을 사기 전에 얘기고요. 실제로 차량을 사다 보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이유를 알아볼까요? 지금 보시는 쪽 사이즈가 아주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정말 작죠. 15 정도? 15 정도 하기 때문에 다리가 조금 체구가 있거나 하는 성인들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굉장히 힘듭니다. 올려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2열을 접고 3열을 이동하게 됩니다. 3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2열 시트를 접어야 되는데요. 요 밑에 보이시나요? 요 기능. 그리고 요쪽도 한번 보시죠. 요 기능. 원터치 기능을 제공합니다. 보이시죠?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아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쪽에서 촬영해 주시고요.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고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을 이 아래 스위치로도 가능한데요.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공간이 나게 되고요. 조금 앞으로 밀어서, 이쪽에 손잡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을 잡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을 잡고, 3열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쪽에 손잡이 홈을 두어서요. 밖에서 안쪽에 손잡이를 잡고 안쪽으로 들어오기 용이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3열에는 송풍구가 하나가 제공이 되고요. 밑에 보시면 USB 충전 단자가 제공됩니다. 이 단자는 저쪽을 제가 미리 확인해 봤는데 저쪽에도 동일하게 충전 단자와 송풍구 기능이 제공됩니다. 송풍구 뒤에는 바람의 양을 늘리거나 지금 바람의 양을 늘릴 때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렇죠? 또 한번 줄여볼게요. 완전히 꺼졌습니다. 또한 바람을 켜놓은 상태에서 온과 오프를 할 수 있죠. 물론 이러한 기능들은 전면의 공조기에서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송풍구 옆에는 2열 의자를 원터치로 뭐 접거나 펼치거나 하는 기능은 아니고요. 단순히 전기적인 신호를 줘서 접기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 옆에 12V 아울렛이 같이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를 보시게 되면 3열 고객을 위한 컵홀더가 제공이 됩니다. 또한 음료수가 아닌 핸드폰 같은 것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데 이 공간이 완전히 이렇게 되면 꺼내고 넣기에 불편한데 실제로 내부를 보시게 되면 내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 45도로. 그래서 쉽게 꺼내고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에는 3열 고객을 위한 스피커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네요. 이쪽에 스피커가 제공되기 때문에 3열 귀 높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죠. 한번 저를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자, 제 귀 높이와 굉장히 유사한 높이에 바로 트위터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제 시각과 보시게 되면
이쪽에 C필러에 있는 쪽창이죠. 작은 창에서도 밖의 시야를 잘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예전에 산타페는 유리가 이쪽이 아니라 이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에서 봤을 때 좀 경쾌하게 볼 수 있지만 시야가 나쁘다는 단점이 존재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3열 고객을 위해서 잘 배려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3열 바닥 쪽에도 이렇게 송풍구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통해서도 바람이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열로 이동하기 전에 2열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비교적 뭐 이 정도면 보통 좀 엉덩이 빼고 앉았기 때문에 편한 자세로 한 상태죠. 주먹은 하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센치로 재보면은 대략 한 7, 8cm 정도 남는 상태에서 3열로 그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3열로 이동했습니다. 3열은 사실 성인이 앉기에 그렇게 편한 공간은 아니죠. 이유가 있죠. 헤드룸이 답답하고요. 힙룸이라는 부분이 또 문제가 있고요. 허벅지를 얼마나 지지해 두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3열이 있는 차량을 선택할 때는 따져봐야 되는데요. 헤드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룸 한 이 정도?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냥 있을 수 없죠. 센치로 재봐야죠. 자, 한 요 정도 나왔어요. 요 정도면은 센치로 오면 한 5cm?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좀 파여있군요. 상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한 5cm 정도 헤드룸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착석한 상태에서 헤드룸 공간 외에 레그룸 공간은 한 주먹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엉덩이를 당겨서 이렇게 차렷 뭐 이렇게 앉는 경우는 없어요. 좀 엉덩이를 빼고 앉게 되면 성인 남성들도 뭐 1시간 정도는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키는 175.5 정도 되는데 요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헤드룸과 레그룸이 여유롭다고 해서 3열 공간은 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바로 허벅지 아래의 공간을 얼마나 받쳐주냐에 따라서 3열을 오래 탈 수 있느냐 결정이 되는데 이 공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어있죠. 비어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여성이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 다리가 좀 내려가겠죠. 그랬을 경우 이쪽이 받쳐지기 때문에 좀 더 오래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다 제가 최근에 GV80과 모하비 같은 차량을 타봤는데 3열의 공간은 제 느낌에서는 모하비 정도, 그 정도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중형 SUV에서 기대했던 만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이 정도로 3열 공간은 마치겠습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